맞습니다. 오늘 강의는 정산정사법어 권도편 제27장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7. 새해 아침에 설법하시기를 성불하고 성인되는 길이 멀고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오. 가까이 내 마음으로 공부하기에 달린 것인즉 우리는 늘 마음 고쳐나가는 것을 직업으로 알고 재미로 알아서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다 같이 성불하는 데 노력하자. 또 말씀하시기를 새해의 새로움은 날에 있는 것이 아니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에 더욱 정진하는 것이 새해를 맞는 참뜻이라. 그러므로 이 새 마음을 챙기면 늘 새날이요 새해며 이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 비록 새해가 와도 참다운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나니라. 대개 뜻은 다 아시겠죠? 마음 자기 마음으로 새롭게 공부하고 사업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마음으로 정진하는 것이 새해를 맞는 참뜻이니까 그러므로 새 마음을 챙기면 늘 새날이요 챙기지 못하면 비록 새해가 와도 참다운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나니라. 그냥 얼른 읽으면 간다는 말이요. 천하 쉬운 말이고 아이고 그건 누가 몰라. 지네가 그냥 하는데 법은 다 그래요. 법은요 몰랐을 때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쉬워져요. 이게 문제예요. 알고 보면 쉬워질 때 그냥 쉽게 넘기는 거 이것이 마음 공부하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음 공부하는 분은 절대로 쉽게 넘기지 않아요. 쉽게 넘기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자기 반성을 늘 하면서 나가는 분은 설법을 들을 때도 쉽게 넘기지 않아요. 아, 들은 말 또 오네. 교무님은요. 들은 말 또 오고 해요. 왜 그러냐면요. 교무님은 늘 중앙청부로부터 뭘 듣고 배우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죠. 근데 이 교무님 지내고 다른 교무님 아니면 또 그 말 하거든요. 교무님은 똑같이 말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부 수행자는 새로워지는 것이 바깥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저 말과 행동과 그것을 보고 똑같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잘못이다.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새 마음을 챙기면 늘 새날이요. 챙기지 못하면 비록 새해가 와도 참다운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나니라. 그러니까 동천에 태양이 솟아 올라오지 않아요. 동천에 새가 솟아 올라올 때 그처럼 찬연하고 아름답고 그 희망적인 순간이 없잖아요. 동천에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고 감격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태양이 솟아오는 것이 새해예요. 이 날이 바뀌는 거예요. 날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빛을 발하여도 마음 공부를 일깨우지 못하면 태양이 아무리 솟아올라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죠.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야지. 대학에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학에 일신 우일신 날로날로 새로워져라. 그 말씀이에요. 너가 날로날로 새로워져라. 그러니까 똑같으면 안 돼요. 전이라고 어제 살듯이 오늘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늘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각성으로 의지로 살아야죠. 무슨 저보다도 한 다섯 살 더 높은 분이 요새는 그저 토크든가 뭔가 그거 있잖아요. 어? 그걸로 이제 카톡. 내가 그 이름도 몰라갖고 그걸로 저 성관교무가 여기 있는 성관교무가 그걸 내 이름을 올려놨어요. 올려놨네요? 그러면서 그냥 강제로 올려놨어. 그러더니 그걸 올려놓으니까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사방에서. 한 분이 그 소식을 전해 왔는데 여러
나한테 소식을 전하니까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것만 올려와. 평범한 건안 올라와. 근데 올려왔어. 근데 그분이 이번에 수술을 하고 좀 몸이 편찮아요. 그래서 내가 천명이란 의지다. 의지를 잃지 말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굉장히 장문으로 고맙다는 말을 했더라고. 내가 왜이 말을 하는 거니? 우리가 천명에 의해서 되어지는 대로 어찌할 수 없다. 이 견해. 이 견해를 갖고 산다니까요. 그건 어찌할 수 없다. 이 견해예요. 그런데요, 이 천명이라는 것은 의지로 바꾸는 거예요. 천명은 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병이 났으니까 그냥 죽을 때 죽지 뭐. 포기하고 사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고 의지를 가지면 천명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천명이 바뀐다. 천명이 본래 어디서 나왔나요? 마음에서 나왔죠. 옛날 고어로는 천명은 어찌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뭐 평균 연장이 늘 높아지지 않아요. 천명이 모은 것이 왜 높아지겠어요? 똑같아야지. 그렇잖아요? 높아져요. 우리가 마음을 늘 새롭게 각성해서 늘 깊은 믿음으로 진급하고 진급하고 이런 마음으로 수행해 나가면 성불이 그리 머지 않은 것이다. 그다음에 28장, 29장. 28장, 29장은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설명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답니다. 그래서 28장, 29장은 떼고 30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30장 한번 열어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30. 영산에서 학인들에게 교황에 부연하여 구성심주왕을 써주시니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함에 따라 영단이 점점 커져서 대인의 근성을 갖추게 되고 심지가 어리석지 아니함에 따라 지혜의 광명이 점점 나타나서 대인의 총명함을 얻게 되고 심지가 그러지 아니함에 따라 정의의 신철력이 점점 증장하여 대인의 복덕을 갖추게 되고 신과 본과 의와 성을 온전함에 따라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가 소멸되어 거기까지만 굉장히 길지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구성심주왕을 아홉 가지 마음 반성 구성심 성찰할 성자하고 아홉 가지 마음을 성찰하자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원불교는 원불교 교광, 원불교 교법을 강령적으로 압축하면, 아시겠죠? 그 뼈만 골격을 세우면, 우리가 4대 강령이죠. 원불교 교법을 강령으로 압축해 놓으면 4대 강령 그래요. 근데 이 4대 강령은 진리적인, 이념적인 강령이에요. 이념적인 강령. 그런데 오늘 일상수행의 요법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교광구조라고 그래요. 교광구조. 이 말은 원불교 교법을 구조라고 하는 건데, 아까 원불교 교리 강령을 4대 강령으로 내놨는데, 왜또 아홉 가지 강령을 또 내놓느냐, 그 말이죠. 그건 4대 강령은 이념적인 강령이고, 이 일상수행의 요법은 실천적인 강령이에요. 실행에 그 표준이 되는 강령을 아홉 가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산용사님께서 학인들에게 하신 이 법문은 구성, 아홉 가지 반성하는 공부, 마음을 아홉 가지로 반성하는 공부, 이렇게 구성심이라고 해가지고 글로 써주신 글이 있어요. 이 글에 의해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건데, 이 본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함에 따라 영단이 점점 커져서 대인의 근성을 갖추게 되고 그랬어요. 일상생활 요법 제1조지요?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함에 따라 영단이 점점 커져서 대인의 근성을 갖추게 되고 심지 어느 때는
정신이라고 하고, 어느 때는 심지라고 하고, 어느 때는 마음이라고 하고, 어느 때는 영성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여러 가지 형상 없는 내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 아시겠죠? 사람도 그래요. 앞으로 볼 때는 누구, 어떻게 돼 있고, 옆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 있고, 뒤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 있고, 그렇잖아.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죠? 그거 같아요. 그거 같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말이에요. 이제 옆에 있는 미륵산도요. 이렇게 보면 봉우리가 세 개고, 저기서 보면 봉우리가 하나 그래요. 서로 달라요. 미륵산 모습이. 그래도 이쪽에서 보면 말하고 저쪽에서 보면 종합해보면,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내듯이 우리 형상 없는 마음자리 하나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닌데 표현만 여러 가지로 한 것이에요. 그런데 심지라는 표현을 해서 마음 심자 따지자 마음을 땅에 비유한 거예요. 땅은 왜 땅에 비유했는 거니? 이 불가에서 많이 응용하는 말이에요. 심지라는 말이. 땅은 유익무익 간에 나에게 유익하든지 해롭든지 간에 늘 종자만 있으면 그대로 키우죠. 한게 제 정원을 바꾸는데요. 올해는요, 죽순이 어떻게 많이 나는지 열반하신 항사님께서 우리 정화관 앞에다 앞뒤에다 대나무를 한 줄로 심어놨어요. 뒤는 그냥 대, 앞에는 오죽 심어놨는데 뒤 대나무가 크니까 이제 대밭이 됐네요. 대숲이 됐어. 앞에 정원에도 대밭이 뿌리를 뻗어가고 숲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원로원 원장님이 그래요. 하루는 발표하기를 정화관 앞에 있는 대나무 뿌리를 전부 캐내야 되겠습니다. 저것을 그대로 두면 집으로 들어가니까 안 됩니다. 그래요. 큰일 났더만. 대나무 뿌리를 어떻게 캘 거야? 저 뿌리를 캐려면 부르도자를 갖다 밀어야 캐지지요. 뿌리를 꽉 쪼는 뿌리를 어떻게 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다. 놔둬라. 내가 갈 때니까. 어떻게 내가 거기를 장담했는 거니? 죽순 날 때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대나무가 번성을 못해요. 죽순이. 근데 올해는요,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올해는 무수히 나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160여 개를 내가 끊어냈다니까요. 어떻게 막 자꾸 나는지. 그거 같이 필요하든지 불필요하든지 간에 땅은 내는 거예요, 이게. 종자만 있으면 내놔. 아시겠죠?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내가 필요하든지 안 필요하든지 간에 선악간의 마음을 내네. 자꾸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거를 잘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잘. 그러니까 그 대나무 뿌리를 전부 파버리려다 그러면은 말이죠. 이제 대밭 없어지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음의 뿌리를 전부 파버려 봐봐요. 선한 마음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렇죠. 전부 파버리면 선한 마음도 안 날 것 아닙니까? 악한 마음만 뽑아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심지는 마음과, 우리 마음이 심지에, 자, 마음이 땅과 같다. 그런 뜻으로 심지라는 표현을 했어요. 좋은 표현이죠? 마음을 땅에 비유한 표현은 매우 수자에게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도 땅을 닮아서 선악간의 모든 생각을 일으킨다. 심지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영단. 영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단. 신령영자, 선단이라는 그 불굴단자. 이것을 어떻게, 본래 영단이라는 말은 도가의 선단이라는 말에서 전해온 말이에요. 신선선자, 불굴단자를 써가지고 선단이라고 했어요. 신선이 갖고 있는 단심. 우리가 저 한마음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이걸 서약을 해서 일편단심이라고 그러죠. 부부간에 서로 그러죠. 일편단심으로 사랑을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 일편단심이라고 할 때 단자가 그 자예요. 심단, 영단. 그 말씀을 제가 다 통하는가 보고 있고. 그 단자예요. 하나로 통일된. 그래가지고 우무가 어리잖아요.
우물을 끓일 때는 액체 같은데 놔두면 어리잖아요. 그렇게 영이 어리는 거예요. 연기가. 영어 신령스러운 기운이 어려. 그래서 한 단을 이루는 거예요. 형체를 이루어. 체를, 그 영체라고 그래요. 체를 이루어. 그런데 이제 그것은 들으시는 분만 들으세요. 그 도가에서 처음 사용한 선단이라는 말이 생멸은 영혼을 뜻하는 것인데 생멸은 영혼을 뜻하는 말이요. 이 신선은 생멸이 없다. 생로병사가 없다. 다른 말하면 우리 영혼은 생멸이 없는 것이다. 낳고 늙고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체다. 그런 뜻으로 단을 썼어요. 근데 그 단은 무엇인가 하면 수은하고 유황하고 합한 것이 단이에요. 그저 금속이에요. 금속. 금속을 그렇게 수은하고 유황하고 합해진 하나가 금속이에요. 금속이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불로장생,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약을 만들 때 그 단을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불로장생하는 약을 만들 때 이 단을 썼다니까요. 그 유황하고 수은하고 합제된 걸 썼어. 그건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그렇게 해서 유래한 것인데 그 영단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 같이 느껴지지만은 신령한 얼 그 말이에요. 정신이 있어 없어 얼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 할 때 말이죠. 얼굴 얼이 굴 속에 들었다 그 말이요. 사람이 죽으면요 해골만 남잖아요. 해골을 보면 뭘로 생기는 굴이에요. 여기 동그라면 굴. 뼈로 된 굴이요. 그 속에 얼이 들었다 그 말이요. 얼굴 그런다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얼굴이라고 얼이 들어있는 굴이다. 얼마나 잘 만들어냈어요. 얼굴이라는 말이요. 이게 속에 들어있는 얼이 들었다 말이요. 그 얼이 아주 신령해. 신령해. 그 금강같이 견고해서 그 얼이 얼은 그냥 우무처럼 어린 것이지만은 기가 모인 것이지만은 영적인 밝음이 집약된 것이지만은 충전된 것이지만은 그런데 비유하자면 견고해서 변함이 없다. 견고해서 변함이 없다. 금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영성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이 있는데 그 영은 견고해서 생로병사의 변함이 없다. 생멸하지 않는다.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렇게 아주 견고한 것이다. 그걸 표현할 때 영단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영성, 영혼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은 이것을 그 금강같이 단단한 거다. 그래서 생멸이 없는 거다. 변함이 없는 거다. 이런 뜻으로 표현할 때 영단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로 이 영단이라는 말은 주로 이제 기단. 영은 이게 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은 영체는 광명한 것이어서 환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환한 달빛처럼 환한 광명체 영혼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영이 기운하고 함께 있어요. 천지 연기야 심정, 하늘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마음에 강림하소서 그런 뜻으로 영주를 외울 때 천지 연기야 심정 그러지 않아요? 영주냐 성주냐 내가 늘 흔들었는데 그러지 기운과 함께 있어요 영이 연기라고 그래요 연기 그건 누가 합해놓은 거잖아요 본래 그래요 본래 합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력을 얻고 이런 체성에 합할 거라는 서운함 이런 위력이 있잖아요. 이런 위력. 그 위력이 기예요, 기. 그와 같이,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그 어려서 이렇게 한 체를 이룬 거예요.
영과 기가 어려서 한 채를 이루었어요. 그를 영단, 영성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를 단단하다, 변함이 없다 그런 뜻으로 표현할 때 영단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언을 할 때 단전에 기를 주온다 그러죠?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주온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단을 모은다 그런 기운이라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면 흩어져 버려요. 알겠죠? 또 영이라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면 어두워져 버려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본래적인 성질이에요. 기운은 생각을 많이 흩어져 버리고 영은 생각을 많이 하면 어두워져 버리고 그러니까 분별을 놓아버리고 마음을 통일하면 한 마음에 그치면 도로 밝아지고 도로 한 성당 기운이 어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단을 이루는 거거든요. 단을 이루어. 근데 이 단을 한번 이루어지면 아주 강해서 칼이나 총으로 받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게 수은 신사가 열반하실 때 대구 형무소에서 열반하실 때 형리가 칼을 내리쳤거든. 목을. 그래서 칼이 부러질 정도로 목이 탄다는 거야. 세 번이나 내리쳐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무릎 꿇고 빌었다고. 좀 돌아가셔 달라고. 돌아가실 때그 말이 세 가지로 서로 말이 다른데 한 말은 포덕천하 내가 너희들 말대로 세상을 무혹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고 죄명으로 안 죽고 덕을 천하에 펴기 위해서 온 거다 써놔라. 그래서 그걸 써놓으니까 칼을 받았다고 그게 전해지기도 하고 청수 한 그릇을 갖고 와라. 청수 한 그릇을 떠다 드리니까 기도 모시고 열반했다고도 하고 또저 시천지 조화정이라고 천도교 주문이 있어. 그 주문을 한번 외우시고 열반했다고도 그런 설이 많아. 무엇이 정설인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오늘 할 말은 칼을 안 받는다 이 말이야. 총도 안 받아. 우리 영성은 강한 것이요. 그래서 금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은 형상이 없지만 단련하면 기운을 한 대로 뭉치면 그와 같이 강한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영단이라는 말을 써요. 영단. 이 단이라는 말을 쓸 때는 기가 함축되었다 그 의미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기가 함축되었다. 실은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영과 기가 정산용사 법어에 영과 기가 합이라야 둘이 아니니라 우리가 영과 기로 나누지만은 실은 영과 기가 하나여서 둘을 나눌 수가 없는 자리다. 법신불과 사은은 하나여서 둘과 나눌 수가 없다. 이론상 법신불하고 사은하고는 하나이니 둘로 나눌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이론상은 이론상대로 사은은 사은대로 나누잖아요. 그죠? 나누어 보는 전에 나누는 건데 본래는 나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연기도 그래요. 영과 기는 본래 하나이니 나눌 수가 없는데 그 성질 따라서 나누어 보는 거예요. 나누어 보는 건데 여기 지금. 그래서 영과 기가 뭉쳐서 영체를 이루어 하나의 그 체를 만들었어. 몸을 만들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영체라고 그러는데 그 영체를 말할 때 영단, 기가 함축된 의미를 강조할 때 영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영체를 영단이라 하면 제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듣고 넘기세요. 그냥 그런 건가 보다. 영체를 영단이라 하며 영단은 신령한 기운이 함축되어 하나의 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크고 작음이 있어. 아시겠죠? 크고 작음이 있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해, 영단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함에 따라 영단이 점점 커져서. 그러죠? 우리 영혼은 커지기도 않고 적지도 않아요. 근데 기운이 함축된 자리 영단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응?
점점 그 영단이 점점 커져서 우리가 광명을 갖출 때에도요, 호롱불이 있고 전기불이 있고 그러잖아요. 달빛이 있고. 호롱불은 요새 이만큼까지 비춰요. 전기불은 요 저만큼까지 비치고, 달빛은 천지 전체를 비추고,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영적인 광명도 그와 같아요. 그와 같아, 아시겠죠? 저도 지금 확실히 체험을 못해서요. 이런 말 할 때 자신이 없지만, 그렇다는 것은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밝은 영혼을 다스리고 공부할 때 그런 표준에 의해서 다스려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크고 작다는 말씀이 훨씬 거야. 이저 영성을 체로해서 잘 수도를 하면 영기가 영단이 자꾸 증가해서 그 범위가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인 큰 인물 영웅 큰 인물이 나온다 그 말이거든요. 영단이 점점 커져서. 우리 마음은 분별심을 작용해서, 우리 마음은 분별심을 작용해서 분산되기도 하고, 합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생각을 많이 하면 영이 부서져. 알겠죠? 부서져서 깨져버려. 깨져버리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두워지고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많이 하면요, 내 영혼이 부서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늘 뭉쳐야 돼, 이렇게. 하나로 귀일시켜야 돼. 그러면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홀고냐. 그럼 우리는 중생을 항상 중생이 같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부처님께서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은, 생각할 때 일원상을 잃지 말아라. 제가 겉마음, 속마음 그러죠? 속마음으로 일원상을 잃지 마라. 그러면 100번, 1000번 분별심을 내도 그 분별심은 일원상에 합일되어서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해봐야 알아. 안 해보면 몰라. 말로만 듣고는 모르는데, 내가 분별심을 낼 때 항상 뚜렷하고 광명한 일원상을 여의지 않고 생각을 베풀어. 말을 할 때도 그러고 생각할 때도 그러고 행동할 때도 그러고 언제든지 일원상, 신불일원상, 일원호 광명, 일원호 광명 하나면 이게 마음딸이라. 이거 하나면 생사 문제도 해결돼 버려. 생사입니다. 이와 같이 견고한 정신으로 그 진리 본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천 가지 생각을 해도 지혜가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지혜가 약해지지 아니한 영단이 흩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영단은 분별을 많이 하면 흩어진다. 이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왜 대답이 약해요? 그러니까 대중사님이 이걸 가르치러 오신 성자시여, 생활 속에서 공부해라. 공부하려고 산중에 들어가지 마라. 이것이 아시겠죠? 공부하려고 이 선생 저 선생 쫓아다니지 마라.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마음에 있는데 마음 공부를 할 때 일원상을 늘 지켜라. 그 일원상을 우리가 신앙의 대상을 모시고 있잖아요. 일원상을 지키고 마음을 쓰면 천번만 한번 이 생각 저 생각 다 써도 절대로 흩어지거나 어두워지지 않는다. 이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야 알지요. 내가 한번 해봐. 참말로 내가 이 환한 일원상을 갖고 있는데 생각할 때 그 일원상이 흩어져 버리고 사라지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할 때에도 환한 일원상이 그대로 있는가? 실행을 해봐봐.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 현신님만 대가 허게 되겠구만. 다음에 본문. 심지가 어리석지 아니함에 따라 지혜의 광명이 점점 나타나서 대인의 총명을 얻게 되고, 심지가 어리석지 아니함에 따라 그 우리 마음에 사리에 대한 지각이 열려요. 사리, 일과 이치에 대한 지각이 열려. 이제 공부를 늘 하신 분들은 이치적으로도 물으면 다 그럼 대답하고, 사물
그 사용하는 법도 물으면 다 대답하고 그러거든요. 사리간이 어둡지 않아. 그것을 이제 어둡지 아니야, 어리석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어리석지 않다. 심지가 어리석지 아니함에 따라서 지혜의 광명이 점점 나타나서 광명도 점점 확산해가지고 아까 그 초록불, 전기불, 달빛처럼 광명이 확산해 간다. 이게 우리가 좌선할 때에도요, 그런 심지를 가지고 좌선을 해요. 내 밝음에, 한 밝음에 그치지 말고 이 밝음을 자꾸 확산해 가는, 아시겠죠? 또 영단 함축할 때도 이 영단이 점진적으로 강해지고 탄단을 이루는, 이렇게 증폭이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을 닦으면 더 재미가 있어요. 가령 재산 불리는 사람이 10만 원 벌기도 하고 10만 원 벌짜리에 100만 원 벌다. 그럼 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재미가 나죠. 이와 같이 자꾸 증가해 간다. 내가 선을 닦을 때 이 자리를 지키려니 험을 안 되네. 더 증가해 가고 더 폭이 커지고 더 광명해지는 이런 희망적인 전진심을 가지고 보면 훨씬 더 재미가 난다, 그 말이요. 돈 버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세계도 꼭 그와 같아. 그러니까 심지가 어리석지 아니함에 따라 지혜의 광명이 점점 나타나서 광명이 점점 자꾸 나타나. 더 멀리 더 광명하게. 그래서 다 아는 거야. 알겠죠? 내 광명이 미쳐가는 데까지 다 알아. 대인의 총명을 갖게 되고, 대인이라는 말은 성자, 불보살 그 말이에요. 마음의 사리에 대한 지각이 열리고 어리석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면 그에 따라서 무명심이 점점 사라져. 우리가 무명심이 나쁜 것이니까 분별심, 무명심, 어두운 생각, 이 갇히고 이 걸리는 생각을 소멸해야 되겠다고 소멸하면요, 소멸이 안 돼요. 알겠죠? 뭐 마음에 푹 집어면요, 그걸 제거하려는데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강해지네요. 세상에 의연이 참 많아요. 그죠? 이번에 남편을 죽인 사람 있죠? 처음부터 남편 죽이려고 했겠어요? 어? 그렇게 않고도 해결하려고 했겠죠? 이제 차차차 더 죽일 마음이 강해지니까 죽여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은 있을 수 있다니까요. 똑같이 지혜의 광명도 꼭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충되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의 본래 면목은 공정영지의 광명이기 때문에 무명만 사라지고 보면 마음의 광명이 발현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우리가 공부길이 처음에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은 광명한 거다. 거기서 출발하는 분이 있고, 또 내 마음의 광명한 마음은 지금 내가 이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내가 마음이 광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무엇이 점령하고 있냐? 무명심이 점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분별사려하는 무명이 점령하고 있어. 이 무명을 조복해야 광명한 마음으로 회복될 것 아닙니까? 이게 두 가지 공부예요. 내가 처음에 본래 마음은 광명한 것이니 이 마음을 가지면 무명이 사라져버려요. 이 마음을 철저히 갖고 철저히 믿으면 무명은 저절로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철저히 가질 수가 없어. 그 우리가 무명이 있는 거거든요. 이 무명을 무명대로 제거해야 돼. 아시겠죠? 무명 무명대로 제거하는 그 공이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두 가지 공부길, 두 가지 공부길을 겸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업에서 근본으로, 근본에서 지업으로 이렇게 공부길을 잡아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본에서 지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지업에서 근본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공부를 길을 그렇게 잡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때문에 무명만 사라지고 보면 마음의 광명이 발현되는 것은 그 무명만 사라지면, 이 무명만 사라지면 광명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무명이 사라지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무명이 사라지면 광명을 그 자리에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래 마음은 광명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승용차를 타고 있는데 이 82세에도 승용차를 타니까는 사람들이 그래요. 운전하지 마라. 그 차 내버려.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렇잖아. 내 조식만 내 정신만 되어봐라. 무슨 사고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나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근데 이번에 백몇산 준 사람도 운전하더만. 그런 걸 보면은 절대로 그 나이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차를 닦다 보면은 차를 잘 안 타니까 양 먼지가 뻔하네. 근데 먼지를 닦으면 속에 빛이 나는 차가 있거든. 그죠? 알고 있어. 그냥 먼지를 닦는 거야. 모르면 먼지 닦으면 머리 찌는 대로 그대로 다닐 텐데 속에 빛이 있는 차가 있다. 그냥 먼지를 닦는 거라니까. 그와 같이 무명심이 끼었을 때 이 무명을 닦으면 속에 광명한 정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명을 제거하는 거라고 말이야.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무명만 사라지고 보면 마음의 광명이 발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옥타운 집이 이번에 제 방을 방문했어요. 옥타운 여기 계시니까. 머리 흔들 건 없어. 방문한 거 사실이니까. 방문했는데 옥타운이 물으셔 나보고 인사님은 염주를 들을 때 나는 이렇게 염주가 여기 있는데 내 방에 있는 염주는 다 커. 이제 옥사원이 오시면 염주를 여기다 놨다가 내가 염주를 이렇게 친대 이렇게. 알겠죠? 내 책상물에 염주를 놨다가 옥사원이 오셨잖아? 그럼 내가 염주를 집는 거 이렇게. 우리 습관적으로 집어. 그냥 물으시는 거야. 인사님은 염주를 들을 때 어떻게 공부하느냐고 물어. 이 번개 같은 질문이야. 저 양반이 불교를 많이 닦으신 양반이라 잘 알으셔. 이 절의 스님들은 이 불자라고 먼지 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걸 들어. 그걸 들어. 그래서 이제 사제간의 의의를 나타내기도 하고 하는 건데 몰라. 그런 뜻으로 물었는가는 몰라도 자꾸 물어. 염주를 들고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 말이야. 근데 나는 이르노 광명 그것만 생각해. 나무아미타불을 생각하지 않아. 이르노 광명. 그게 나무아미타불이니까. 근데 내가 이르노 광명을 생각합니다. 염호입니다. 그 말을 하면 옥타운이 못 알아들어. 내가 생각해. 제 양반이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합니다. 옥타운이면, 아, 염주를 들면 꼭 나무아미타불로 하는구나.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 거니? 우리 제일 당신 다니던 불가에서는 그래서는 이 먹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야지요. 그게 말씀을 끝냈는데 제가 오늘 올 할 말은 나는 늘 염주는 지우고 있든지 말든지 이거는 형식이요. 그렇죠? 염주는 형식이요. 지우고 있든지 말든지 항상 마음에 이르노 광명 그게 좀 부연하면 이르노 위력 이르노 자유 부연하지만 그 둘은 떼버리고 이런 광명 항상 이런 광명이 채요.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노령인데 저보고 늙은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막 손을 봐도 그냥 늙은이 태가 저절로 나. 손에 늙음이 제일 빨리 오더만. 빨리 와. 근데 이제 이런 광명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런 광명 소리 말해, 마음딸. 마음딸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니까 이렇게 공부한다 그 말이에요. 이르노 광명을 비록 회복하지는 못했지만은 내 마음과 온 천지가 이르노로 가득한 이르노 광명하면 내 마음만 이르노 광명이 아니고 내 마음에 이르노 광명이 상념으로 갖고 있으면 온 천지가 이르노 광명이에요. 둘이 없어. 아시겠죠? 마음에 무엇이 하나 딱 들어오면 그것뿐이요.
그러니까 이런 광명을 공부할 때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거라. 이 마음이 결국 그런 경지가 나타날 것을 확신해서 무명은 자동적으로 사라진다. 그렇게 하면 이런 광명만 찾아보면 무명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그 이제 이런 그 주체적인 정신을 갖고 공부하면 그 마음을 쓸 자리에 마음을 쓸때 어둡지 않고 인과에 매어지 않고 이르는 광명만 채성으로 잘 찾고 있으면 어둡지 아니하고 사리에 어둡지 아니하고 인과에도 어둡지 않도록. 그래서 자연 중 대인의 심법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본문 심지가 그러지 아니함에 따라 정의의 실천력이 점점 증장하여 심지가 그러지 아니함에 따라 정의의 실천력이 점점 증장하여 대인의 복덕을 갖추게 되고 그러셨어요, 본문에. 이 말씀은 경계를 따라서 계를 지키면 우리 30 계문 계를 지키면 계를 어기지 아니하면 정의를 또 지키면 계를 어기지 않는다는 말은 정의를 지킨다는 뜻이죠. 또 정의를 지킨다는 말은 모든 일에 중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사람을 대하여 이 사람에 치우치고 저 사람에 치우치고 생각을 할때이 감정에 치우치고 저 생각에 치우치고 어느 하나에 딱 묶여서 묶인 마음으로 마음을 내면 치우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상 마음을 간직하면 어느 마음에 치우치거나 묶이지 아니하고 청정무예한 중도의 마음을 낼 수가 있다. 중도의 마음을 낼 수가 있어. 이게 공변된 마음이죠. 그러면 계문을 지키고 인과에 어둡지 아니하고 중도심을 발향하고 보면 그건 자연 중그 은혜가 나타나고 그렇게 마음을 쓰면 모든 경계가 모든 사람의 관계 안에서 모든 사물을 대할 때에도 은혜가 나타난다. 제가 저 정호관 앞에 연방죽을 세 개를 만들었다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 거기다 연꽃을 심었어. 내가 이제 다라이를 사다, 큰 다라이를 사다가 연방죽을 만들리라 하고 흙을 갖다 붓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원로 한 분이 오셔. 내가 그걸 못 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아 연방죽 만드네. 그랬더니 아 그래요? 지금 원광대학에서 연을 캐고 있는데요. 그러더라니까. 그게 어떻게 통했는가 몰라. 아 그래서 그날 연방죽을 만들면서 원대에 가서 가니까 원대에서는 또 인사님이 오신단다. 연 캐서 드리자고 연을 캐서 준비하고 있더라니까. 아시겠죠? 아 그래가지고 방죽을 만들자마자 연을 갖다 옮겨 심어놨거든. 근데 내가 참 묘하다. 한 마음을 낸 적까지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응하는구나. 그랬는데 연만 심어놓으니까 연이 세 개가 다 달라. 이거는 제일 일찍 피고 흰꽃을 피고 이거는 중간쯤 피는데 3개월을 피고 이거는 야 7월이나 돼야 잎사귀가 나고 꽃, 8월에 꽃이 피네. 세 개가 다 달라.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연방죽이라 구경을 하더니 다음에는 구경도 안 해. 의리에 있는 것, 의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포도 안 해.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했거나, 그냥 그대로 놔뒀거나, 어떻게 했거나 하더라. 저쪽에서 또 본관에서 저 연을 키우는 분이 또한분 계셔. 근데 그분은 붕어를 키웠어. 근데 그 붕어가 거기는 두방죽이요. 근데 일주일에 다 죽어버렸네. 붕어가. 그냥 붕어를 못 키운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키우지. 그런 거야. 사람들이 구경도 안 하니까 붕어를 키우면 구경할 거리가 없으니까 와, 구경할 것 아니야? 근데 거기서 죽었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내가 키우지. 그런 거야. 하고 이제 가서 새 방죽에다 다섯 마리씩 넣어놨어. 그랬더니 그 고기 파는 사람이 후회하고
막 도주는 거야, 막. 과분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이 고기들이 말이죠. 밥을 줄때 어떻게 주냐 하냐. 그쪽 원로님은 하루에 두 알씩만 주라고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 두 알씩 먹고 견딜까? 그 인터넷을 찾아봤어. 어떻게 키우느냐. 두 알씩 먹고는 안 돼. 어? 하루에 세 번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을 주되, 이제 붕어는 이유가 없더만. 나 오늘도 그것도 이제 알았어. 이유가 없어. 장자만 있어. 그러니까 많이 먹들 못해. 조금 먹고 조금 먹고 그래. 그런 특성을 알아가지고 세끈이를 줘야 한다. 어, 그래. 그럼 세끈이를 주거든. 그런데 오늘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니? 때가 되면 부부가 쏵 모아. 하고 나만 쳐다보고 뽀짝뽀짝하고 있어. 밥을 달라고. 때가 되면, 그참 이렇게 다 아는구나. 이렇게 다 아는구나 하고 밥을 주거든. 응? 이것이 내가 부어 보고 때가 되면 모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저것들이 이렇게 때가 되면 딱 모아들어. 그런데 이제 전부 이제 와서 이제 말을 해요. 부모를 보고 이야기거리가 돼야. 그런데 그렇게 통하는 것이 있더라니까. 관리를 하니까 전부 부모도 사람을 다 알아봐. 알아보고, 한자 그러거늘, 이 어리석음이 있거나, 어리석음이 있는데, 어리석음을 잘 공부하면 밝아져. 알아차려져. 이게, 부모도 알아차리는데, 한자 사람이 못 알아차리겠어요? 차차 밝아져. 그래서 이 밝음으로, 대치하는 거야. 사리 간에 대치하고, 인간에 매우지 않다고 대체하고 중도에 맞도록 대체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인간에 어둡지 않도록 노력하면 자연 중 대인의 그런 기술을 갖는 것이죠. 그 심지가 그러지 아니함에 따라 정의의 실천력이 점점 충장하고 대인을 복종하죠. 본문에 그 다음에 본문에 심지가 그러지 아니함에 따라 대인의 정의의 실천력이 점점 증장하여 대인의 복덕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경계를 따라서 마음을 쓸때 계를 어기지 않는 그게 중요하죠. 처음에는 우리 계문도 술을 마시지 말며 모든 것을 살생을 말며 하지 말아라 돼 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연고를 좀 붙이신 것은 교단이 자꾸 확장되니까 그게 모든 걸 완벽하게 금기하면 교단이 이 확장될 수가 없어. 많은 대중을 거느릴 수가 없어. 이거 실천하게 하다가 저것까지 놓쳐버려. 그러니까 할수 없이 연고자를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는 일로 연고를 붙여서 하면 안 되고 본래 살생을 말며 술을 마시지 말며 이 계문으로 알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계를 어기지 아니하고 30계문에 진심을 내지 말라 했으면 진심을 내지 말고 그런 거죠. 그냥 진심을 내야 속이 시원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임시적으로 자기 마음에 만족하는 가족들 몰라도 그 역풍, 그 한마음 잘못 쓴 것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경계가 또 다음에 또 마음을 낼때 습관화 돼 가지고 자꾸 그런 경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을 것은 완벽히 끊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획 공부인데 이 심지를 그러지 않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쓰지 않도록 해라. 이에 대한 실천력이 점점 커지면 그래서 대인의 복덕 참그 크게 여러 대중을 유익하게 하고 그 자비로 여러 대중을 거느리고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갖춘 대인 불보살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부처의 말씀이신데 아주 이렇게 중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면 자연 중그 은혜를
있게 되고 상생의 평화의 세계가 내 주변에 가까이 돌아오게 될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런 그 생활 환경을 조성하라. 그 분위기 조성을 생활 환경을 조성해 가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